네, 안녕하십니까. 아웃도어 헌터 타일러김입니다. 네, 오늘은 목요일인데요. 눈이 지금 상당히 많이 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휴무라 집에 있기에는 좀 심심하고 그래가지고 원래 매주 사냥을 다니는데 수요일과 목요일 매주 사냥을 다니는데 어제는 좀 몸이 피곤해가지고 그냥 오늘 나왔습니다. 또 눈이 많이 와가지고 사냥을 좀 해볼까 하고 나왔네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눈이 지금 상당히 많이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들도 보시면은 차가 이동한 흔적이 전혀 없죠. 제가 지금 처음으로 지금 이 비포장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오늘 보통 비나 눈이 온 다음 날은 모든 동물이 밖으로 나와서 먹이 활동을 하는데 과연 오늘은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온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그래도 한번 제가 개띠잖아요. 눈을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발발되고 나왔습니다. 아무튼 한번 오늘도 즐겁게 사냥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하네요. 지금 거의 한 20cm 정도 온 것 같아요. 눈이 하룻밤 사이에 어제는 눈이 온다는 소식이 없었는데 없었기 때문에 하룻밤 사이 이렇게 눈이 많이 온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열심히 한번 오늘도 즐겁게 사냥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쪽에 있는 산들은 캐나다 로키입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지금 강이 있는데요. 지금 겨울이라 얼어가지고 지금 물이 보이질 않네요. 이렇게 엘크를 잡으려면은 이쪽으로 건너가서 엘크 사냥을 하면 되는데 좀 혼자 가기가 그래가지고 지금 가보질 못하고 있네요.
지금 여기다가 셋업을 했습니다. 쿨링기는 저쪽에다가 저쪽에다 설치했고요. 아, 늑대나 코요테가 나타나는 게 이쪽 라인하고 저쪽 그리고 저쪽 그쪽에서 나타날 것 같습니다. 바람은 지금 맞바람으로 제 얼굴을 때리고 있고요. 그래서 포인트는 잘 잡은 것 같습니다. 늑대가 있으면은 상당히 좋을 텐데 지금 저쪽에 끝에 보이시면은 저게 지금 로키 마운틴입니다. 저쪽 라인으로 지금 돌산들 보이시죠? 저 안쪽으로. 네, 아무튼 여기서 오늘 한번 열심히 한번 기대를 해 보면서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지금 엘크 늑대들이 좋아하는 게 좋아하는 동물이 무스하고 엘크인데요. 물론 사슴, 토끼 뭐 채식 동물은 다 좋아합니다. 근데 유난히 무스하고 엘크를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엘크 콜링으로 유혹을 하고 있는데요. 반응이 지금 전혀 없네요. 이제 왔다 갔습니다. 아까 ATV 타고 오면서 봤는데 어저께 내가 여기를 ATV 타고 정차를 했는데 전 발자국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딱 오니까는 ATV 타이어 발자국에 그 위로 늑대 두 마리가 발자국이 찍혔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나타나질 않으니까 진짜 좀 아쉽네요. 그래도 오늘 또 이렇게 왔으니까 한번 좀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꽝치고 철수하네요. 지금 계속 사냥을 하고 있는데 반응이 없어가지고 오늘도 꽝치고 철수해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쉘터에서 자고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한번 내일 다시 한번 도전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아, 춥네, 추워. 네, 아무튼 오늘은 여기서 끝내고요. 일단 가가지고 쉘터로 가가지고 아, 몸좀 녹이고 좀뭐좀 먹어야겠습니다. 네.
스파게티 먹었는데요. 아, 이제 일찍 자야겠습니다. 아, 내일 아침 일찍 사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일찍 자도록 하겠습니다. 아, 배도 부르고 아, 잠도 잘 올 것 같네요. 네, 내일 아침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입니다. 지금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갈 준비를 하는데 너무 늦게 일어난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7시 20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너무 늦게 일어났네요. 빨리 준비하고 사냥터로 가보겠습니다. 네, 사냥을 아침 일찍부터 시작했는데 그래도 다른 때는 늑대 소리를 들었는데 반응이 늑대 소리도 없고 들리지 않고 반응이 전혀 없네요. 추워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오늘 사냥은 여기서 끝내고 다시 쉘터로 가가지고 라면을 좀 먹으면서 몸을 좀 녹여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이거로 끝내고요. 다음 또 사냥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진짜 계속 온천 여행 갔다 와가지고 계속 다녔는데도 못 잡고 있네요. 너무 아쉽습니다. 늑대 사냥 진짜 어렵네요. 네, 아무튼 쉘터로 가서 라면이나 먹으면서 몸 좀 녹여야겠습니다. 네.